뭐 끝판왕이 하나 나타날 거라고. 아. 보이스코버스? 네. 뭡니까 이건 보이스코버스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이제 보이스 목소리죠. 목소리. 말로 하는 거. 우리 예. 택시 타면 어떤 기사 아저씨들은 이 앞에다 대고 목적지를 말로 해서 탁 주소가 나와서 가잖아요. 네. 그게 진짜로 끝장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터치로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다음에 이제 AI 스피커에 대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인데 AI 기능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주문 결제까지 다 말로 이제 하는 유통 방식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직 개화되지 않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지금 성장해 있더라고요. 2014년에 그 아마존에서 AI 스피커 에코, 이름이 네. 에코입니다. 이걸 선보였는데 그러니까 카날리스라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2019년까지 판매된 AI 스피커가 놀라지 마십시오. 2억 800만 대입니다. 야, 이게 이 수치는 미국 인구가 몇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매년 뭐 80% 이상 막 신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존에서만 시장 점유율이 36.6%.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직도 시장에 참여해서 뚫어볼 여지가 많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앞서서 그 아마존하고 AI 스피커 에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에코가 물건 파는 걸 더 잘 알지 기존에 그래도 본체, 몸체인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컴퓨터로도 살 수가 있고 인터넷만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아마존을 통해 쇼핑을 한 쇼핑 앱과 AI 스피커인 에코를 통해 쇼핑이 이루어진 쇼핑과 비교를 좀 해보면 무려 1.7배가 AI 스피커가 높았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천만 달러를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PC 다 합해서예요. 팔았다면 스피커 에코가 파는 게 1,700만 달러가 된다는 의미죠. 굉장한 이제 비율로 에코가 매출 70%가 더 이상 끌어올렸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당연히 에코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죠. 조금 더 의지를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 IT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의 얘기를 보니까 아마존이 실제로 AI 스피커 에코를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AI 스피커 그러면 대부분 다가오고 있어요. 이 통사 버전으로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검색할 때 보이스 검색을 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쇼핑 앱으로 거의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손을 쓸 수도 없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천된 상품들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면 야 그걸로 주문해줘 언제 도착해 그럼 이틀 후에 배송됩니다 그럼 결제해줘 그럼 암호를 대십시오 땡땡땡땡 그럼 결제까지 입으로 다 쇼핑이 끝나버렸네요. 이 시대는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 중에 지금 롯데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이 통사에서 아까 뭐 제가 자기야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들이 진이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냈어요 하나 샬롯톰이에요. 샬롯톰 이 저 보이스 커머스 AI입니다. 왜 샬롯인지 아시죠? 알죠.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렇죠. 롯데는 젊은 베르 샬롯데에서 샬롯데죠. 그래서 지금 시어터도 샬롯데 시어터죠. 그 샬롯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와 신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간다. 지금 이제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쇼핑 이 보이스 커머스 AI 하나 정도는 집집마다 옛날에 라디오가 다 있듯이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